예수님을 사랑한 연예인, 국민 엄마 탤런트 김혜자. 김혜자는 남대문교회 권사다. 연예인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은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한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른 척하면 나도 널 모른다고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난 어떤 사람을 존경해라는 말은 잘하면서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말은 왜 꺼려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1941년 서울에서 출생한 김혜자 권사는 이화여자대학교 2학년, 1961년 KBS 서울중앙방송 공채 1기 탤런트로 정식 데뷔한다. 대표적인 작품은 전원일기, 창이 뭐길래, 장미와 콩나물, 엄마가 뿔났다, 눈이 부시게 등으로 제2의 마닐라,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동화연극상 여우주연상, 백상예술대상, 88년 MBC 방송연기대상, 92년 방송대상, 2011년 영화마더로 미국 LA 영화리평가협회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95년에는 최장수전속 광고모델로 선정됐다. 1991년 월드비전 친선 홍보대사로 임명되었고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신앙은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 다닌 교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 방석에 앉아서 예배 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맨날 예배를 보고 나오면 좋은 신발이 없어지고 헌 신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부 어른들이 도둑을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신발 사이즈가 10살 미만 애들 것이 없어지니 누군가가 와서 받고 신고 간 거예요. 잡는다고 막 그러는데 전도사님이 이러셨어요. 나더라 도둑질하다, 하나님 만난다, 잡지 마라 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도 평생 잊어지지가 않아요. 교회 문이 너무 굳게 닫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 안 들이려 하고, 제 생각에는 그 전도사님처럼 도둑질하는 사람, 배고픈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뭘 훔쳐가려고 왔다가 뭘 얻어먹으려고 왔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애인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이거 몰라요. 해줘요. 내가 못하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터무니없는 때를 잘 쓰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제가 할 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는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죠. 새 드라마를 시작할 때나 새 연극을 할 때는 저를 책임져줘요. 나는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해줘야지 나는 못해요. 첫 임신 때 입뜻을 없애려 담배를 접은 나도 모르게 30년 골초가 되었어요. 집에서나 방송국에서나 늘 내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연예계 체인 스모커를 뽑을 때 늘 1위를 차지하곤 했을까? 나는 흡연가라기보다는 대형가였던 것 같아요. 담배를 물었다 하면 필터만 남을 때까지 피웠고 계속 깊숙이 연기를 빨아들이며 참 맛있게 피웠었지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면서도 담배만은 포기할 수 없어 교회에 갈 때마다 하나님 이것만은 좀 봐주세요 라고 기도하곤 했답니다. 그런 내게 사건이 일어난 것은 여느 때처럼 아침에 일어나 담배부터 피워 물었는데 이제껏 피던 맛이 아니었어요. 깜짝 놀라 껐다가 다시 불을 붙이기를 거듭했지만 쓰고 역겨운 맛뿐이었어요. 그날 밤 미국에 사는 딸이 전화를 했기에 고은아 정말 이상하다, 담배 맛이 싫어졌어 라고 말했더니 딸이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주신 몸을 담배 따위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빨리 들어주실 줄 몰랐어.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담배를 피워온 엄마에게 차마 담배를 끊으라는, 말은 못하고 무려 100일 동안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새벽 기도를 다녔다는 딸아이의 말을 듣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로 담배와의 길고 긴 인연이 끊겼어요. 다행히도 금단현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누가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워도 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요. 내가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금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힘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김혜자 권사의 기아 돕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 기아 아동 돕기는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어요. 드라마 끝나고 전에 어디로 여행 가려고 할 때 월드비전 회장님이 그때가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기만 하다가 우리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돕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인데 같이 가지 않겠느냐. 다른 나라도 유명한 배우나 가수가 이런 데 참여하면 사람들이 그 얘기에 주목하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애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해서 시작한 거예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너무나 비참한, 가난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을 보고 여태까지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월드비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못해 교인인데도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정말 희미하게 하나님께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확실하게 일을 맡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그런데 거기에 꼭 크리스천들이 와서 봉사를 해요. 에티오피아를 방문했을 때 보이는 광경 하나하나가 드라마 세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2평 남짓한 공간에서 열댓 명이 생활하고 젊은이들은 에이즈와 굶주림에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곳에서 아이들은 희망을 지닌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들 같았어요. 현실이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 동반 취재를 했던 언론에서는 나를 굉장한 인물로 그려놓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생지옥 같은 그곳이 싫어 다시는 가지 않겠다라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다시는 아프리카에 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을 한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 계기가 있었어요. 한 젊은 여성의 편지였어요.
구로공단에서 받은 월급을 모았다며 김혜자 권사에게 편지와 함께 보낸 한 여성의 정성을 다시 아프리카 대륙으로 인도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9.11 테러로 알려진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을 때는 그녀는 총칼을 들이댄 전쟁에서 계속되는 배고픔과의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곳의 아이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기 위해 물에 먹으면 실명하게 되는 도풀을 씹고 또 씹는 거였어요. 하도 풀을 씹어서 입주인은 퍼렇게 물까지 들었지만 생풀을 뜯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이들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그곳이 싫고 무서웠지만 하지만 내가 할 일은 그들을 이렇게라도 돕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쓰시기 위해 유명한 여배우로 만드셨다고 생각해요. 그곳의 아이들이 나를 부르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에게 날개 달린 천사가 되어주세요. 김혜자 권사에게도 고난이 찾아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야 한 것이다. 이별이란 슬픈 거잖아요. 병실에서 남편과 둘이 있을 때 자기가 암이라니까 우리 남편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렇지. 나도 암에 걸릴 수 있지. 그러더군요. 모르겠어요. 죽으면 하나님에게 가는 건데 그런 게 많이 힘이 됐겠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죽으면 자기가 힘들어서 어떡하나. 그랬어요. 그러고 한 달 반 만에 갔으니 너무나 꿈같이 현실이 아닌 것 같이. 그래도 세례도 받고 성찬식도 마지막이자 처음으로 했으니 그게 큰 위로가 됐고요. 하나님은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대해 말할 때 복 주시는 분이란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해요.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